안녕하세요. 쾌사존 벤츠입니다. 쾌사존 달려입니다. 이번에는 ID 쿨링 신제품 CPU 쿨러죠. Frost Flow Plus 240 화이트 LED 시리얼 C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 소개부터 할게요. 브랜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ID 쿨링은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국내 시장에 솔직히 브랜드 인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성 출시되는 게 지금 트렌드가 가성비다 보니까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쿨러 업체 중 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3RC스에서 유통하는 거죠? 공식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주요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자, 우선은 제품명에 알 수 있듯이 240mm 규격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 ID 쿨링 로고가 박혀 있고 그리고 펌프에는 지금 보이진 않으실 텐데 C라인, 알파벳 C라인으로 화이트 LED가 점등이 됩니다. C로? 예, C로 알파벳 C라인으로. 나는 이 로고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 이 로고가 지금 오각형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ID라는 글자를 오각형으로 만든 약간, 거더라고요. 이거 좀 특이하네. 자, 그럼 분명히 쿨러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 테스트를 해보셨을 텐데 어때요 성능이? 우선 PWM 상태 일명 100% 펜속의 돌연 상황에서는 최대 70.9도가 나오고요. 70.9도. 네, 그리고 50% 펜속 일명 저소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펜속을 고정한 상태에서는 73.5도가 나옵니다. 73.5도. 뭐 온도는 뭐 그 정도 허용 수준이긴 한데 그 CPU가 뭐였나요? 6600K요. 6600K. 네. 뭐 링스? 예, 네, 링스. 링스를 구동했을 때. 네, 30분 돌렸을 때. 70도 때. 예. 그렇군요. 그 어때요 소음 같은 게? 예, 우선은 50% 펜속 상태에서는 40.3dB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40.3dB. 예, 상당히 조용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100% 펜속이 됐을 때는 49.6dB. 좀 시끄럽네. 좀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일체형 수냉 쿨러가 보이는 일명 종특 특이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일체형 수냉 쿨러가 그 PWM 100% 상태에서는 펜속 때문에 소음이 좀 높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특성이고 이 쿨러의 장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해드리면 박스 패키지에 있는 쿨러랑 여기 있는 쿨러가 다르다는 걸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쿨러 다릅니다. 다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우징이 다르네. 예, 원래는 가이드가 보시다시피 여기 C, 여기에만 LED가 나오고 이게 원래 LED가 안 들어가는데 한국에만 LED 펜 두 개가 기본 제공이 돼요. 한국에만? 네, 한국에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패키지에는 검은색 가이드에 이제 하얀색 블레이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LED를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이 좀 까다로우니까 튜닝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쓴 것 같네요. 그리고 쿨링팬은 이제 편하게 장착하기 편하게 Y자 케이블. 이거 쿨링팬 두 개니까 쉽게 메인보드 장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요. 네, 4핀 Y 케이블이 지원되고요. 네, 그리고 2000초 쿨링 쿨러에서 중요한 펌프에는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베어링이 최대 5만 시간 품질 보증합니다. 5만 시간? 네, 수명 보증. 5만 시간이면 뭐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24시간 풀로 됐을 때 약 5년 정도 나옵니다. 아, 24시간 풀로 가능했을 5년. 때 5년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많이 컴퓨터 하는 사람도 보통 10시간 정도 사용하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한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히트 스프레드는 100% 구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자, 뭐 저희가 좀 장점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뭐 또 어떤 제품이든 단점이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보시다시피 원통형 디자인이에요. 근데 일체형 수냉 쿨러가 나온 지 한 6년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초기 제품들이 다 원통형이었거든요. 그치. 네, 최근에 이제 다행히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약간 오리지널 느낌이 아닌가, 올드한 느낌을 많이 차별성이 없다. 차별성이 좀 떨어집니다. 펌프에 뭐 LED가 들어와도 차별성을 주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오리지널에서 벗어난 거라면 이제 LED가 들어오는 거죠. 화이트 LED가 들어온다. 하긴 요새는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접목되잖아요. 네모도 있고 막 기형학적인 모양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게 뭐 칼럼을 보시거나 하면 잘 보시면 되겠는데 한쪽 면은 사용자 설명대 이쪽 보시면 0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중국어 한자 한자 제가 싫어하는 한자 그러니까 그 한글이 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 지금 혹시 샘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네. 전세 글로벌적으로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 CPU 쿨러를 조립하는 네, 그렇죠. 분들은 어려울 어렵죠. 수도 있는데 네. 한글이 지원이 안 된다는 네. 거는 단점으로 네. 지적할 만하죠 이거는 뭐 차후에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초반에 네. 이 ID 쿨링 브랜드가 뭐 가성비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죠 가격은 어때요? 이게 가격 비교 사이트 애누리 기준 했을 때 카드값입니다 96,000원이거든요 최저가가 96,000원 네, 근데 10만원 언더네 한 1년 사이 네. 출시된 240mm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네. 최소 2만원에서 네. 많게는 한 1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렴하다? 네 그 정도로 저렴해요 일부 2열라디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했을 때는 그거 하나 사 빼고 두 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새 뭐 휘황찬란한 네, 그렇죠. LED라든지 좀 감성에 신경 쓴 제품들은 20만원 이상 네, 그렇죠. 가는 경우도 네. 있죠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요 제품 디자인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너무 오리지널리티를 네, 그렇죠. 강조하고 클래식한 맛 네. 좋게 말하면 근데 올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올드하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가격이 이렇게 딱 낮으면은 그 가격이 네. 설명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가격이 깡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가성비 네. 측면에서는 좋은 제품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ID 쿨링의 프로스트 플로우 플러스 240mm 쓰리아시스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240mm 라디에이터 규격 중에 저렴하고 성능도 무난한 그런 제품을 찾는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성능은 네, 칼럼에서 살펴보시고 이상 쾌회사존 벤치였습니다 이상 쾌회사존 달려였습니다